자, 채점합니다. 자, 몇 페이지서부터지? 89. 아, 89페이지서부터. 자, 89페이지 앞에 보세요. 자, 682번부터 부르겠습니다. 자, 채점하세요. 자, 빨간 펜. 샤프로 하지 마시고요. 볼펜으로 하세요. 자, 82번에 3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8. 자, 686번. 마이너스 x제곱, 4분의 x, 마이너스 5. 그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5. 4분의 1, 마이너스 1. 690번. 1, 2, 1, 3. 뭐, 1차, 1차,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다음 695번. 5. X, O, X, X. 그 다음에 700번에, 24X. 어? 지금 빨리. 자, 다시 24X, 마이너스 10A, 27B, 15X, 28Y, 그 다음 3분의 A. 마이너스 5x, 8y, 7분의 4b, 30x. 여긴 저 705번에 3분의 1a라고 그거 똑같은 거야. 근데, 상관없어. 710번에 16x 마이너스 40. 711번에 마이너스 18a 플러스 3. 6b 플러스 5. 마이너스 35x 마이너스 10 4y 마이너스 1 5a 플러스 2 그다음 3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15x 마이너스 10 9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b 플러스 9 그다음 720번의 동류항은 3x와 6x 721번, 마이너스 2a 제곱과 3분의 1a 제곱. 22번에 8x와 마이너스 4x. 그리고 7y와 마이너스 y. 723번, 9a. 1.3x. 12분의 11a. 마이너스 9b.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 2분의 1y 플러스 8분의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a 플러스 12, 4x 마이너스 20, 9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y 플러스 15,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21, 6y 마이너스 5. 그다음 뒤로 넘어가서 737번 15 3 5 3 2 5 43번에 4 5 4 5 5 3 3 5 자, 749번에 5, 그 다음에 2분의 1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h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뭐 전체 2분의 a 플러스 b에 h 써도 상관없어. 자, 751번에 16a 플러스 16b 플러스 2ab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 2번 8AB 3제곱센티미터 752번에 95 가로 열고 90-X 단위는 제곱미터 753번에 15,000-1200A-2500B 원
자, 그 다음 754번에 5, 그 다음 755번에 3, 756번에 3분의 4a 플러스 600b, 757번에 12,000 플러스 4y 플러스 2z. 자, 그 다음 58번에 2, 59번에 기역 디귿, 760번에 90x킬로미터, 그 다음에 430-90x. 그 다음 761번에 5, 762번에 4, 763번에 3x와 4분의 3x. 자, 764번에 마이너스 3, 1, 4분의 3, 4, 768번에 4, 769번에 12, 770번에 5, 771번에 2, 3, 5, 63kg. 자, 9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죠. 자, 69.4. 그 다음 1번에 초속 340m, 2번 1700m, 777번에 20,720x, 2번 12,800. 777번에 1번 20,720x. 그럼 778번에 1번 0.23h, 2번 36.8, 단위는 다 센티미터야. 그럼 779번에 1번 80-4x, 2번 56, 780번 3x, 24. 자, 여기까지. 질문 꽤 많겠죠? 힘들지, 너희 특강하고 와서, 그치? 나 질문. 745번. 745번. 자, 몇 페이지냐면 93페이지예요. 자, 선생님 이걸 다 적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자, 745번입니다. 어? 누가 잡담을 하지? 자, 여기 문제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누기만 보면 되는 거지. 맞아요? 나누기만 보면 되는 거야. 나누기만 어디로 갈 거라서? 분? 뭐로 갈 거라서. 알았어? 자, 너 어디, 아예 눈이 그냥, 어? 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자.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b분의 뭐가 되는 거야? 5a 세제곱이 되는 거지. 왜? 아, 숫자와 문자 있으면 숫자 먼저 적어주고,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중간에, 요 2번은 항이 두 개야. 더하기로 나눠졌으니까, 이건 따로따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적어주면,
5a제곱 더하기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는 분모, 자 a는 분자. 그래서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다 곱하기밖에 없어요. 곱하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5a제곱 그 다음 가로 열고 a 플러스 b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4번. 4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 5a제곱 돼 있고 나누기 뒤에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어? 밑에가 a 플러스 b. 나누기 밑에 있는 건 분모, 나머지는 분자. 이렇게 주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5번도 잠깐만 또 볼게요. 5번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나누기 밑에, 나누기 뒤에 오는 건 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만 밑으로 가는 거야. a 플러스 b 가고 나머지는 다 위에요. 곱하기니까. 알았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a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지. 어? 그래서 자 몇 번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또 질문. 752번. 자, 다 같이 한번 보자. 문 살짝만 닫아줄래? 지금 손에 완전히 빛이 반사돼서. 어, 됐어. 어, 봤더니 앞이 안 보이네. 자, 752번 한번 보자.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오른쪽 그림을 살짝 그려놓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120, 여기는 얼마냐면 90, 여기는 25. 자, 이렇게 돼 있고 요 길은 몰라서 여기는 x가 돼야 된대.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꽃밭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자, 지금 뭐 하라고 그랬냐면 이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여기 잠깐만 봐봐.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120에서 25를 빼주면 되겠죠? 맞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120에서 25를 빼니까 얼마야? 95가 나왔네. 자, 가로의 길이 95야. 자, 그러면 요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90이래. 그럼 요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90에서 x를 뺀 거야. 그래서 여기는 90 빼기 x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꽃밭은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주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어, 95 곱하기 90 마이너스 x. 됐어요? 이게 답이 돼야 되겠지. 끝이에요, 이게. 이해가죠? 어렵지 않죠? 자, 또 질문. 저 749번. 749번. 자, 이걸 그냥 말로 읽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자, 이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래. 자, 그럼 이 전체 길이는 몇이 돼야 될까? 당연히 어? 당연히 3x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1번은 맞고요. 2번,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 x, 세로 y의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을 했어? 가로, 세로 더해준 다음에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으니까 여기다 두 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번도 맞는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x 곱하기 x니까 뭐가 돼야 돼? x제곱. 이것도 맞죠? 4번,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평행사변형의 가로가 x, 그 다음에 높이가 y. 그러면 x, y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야, 그래서 이 4번도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뭐라고 돼 있냐면 밑변의 길이가 x,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h인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 뭐 해줘야 되지? 나누기 2. 나누기 2를 앞으로 선생님 2분의 1로 써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야. 그치? 나누기 2로 쓰면 나중에 어떻게 쓴다고요? 2분의 XH.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나누기인데 곱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5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여러분, 그, 화요일쯤에, 라이트센 검사하겠습니다.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았어? 그래서 쫙 검사해서 잘 안 된 사람은 선생님이 일찍 불러서, 알았어요? 그 채점 다 다시 하고 다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잘 안 되는 사람 있나? 몇 명 있을 거야. 몇 명 있을 텐데. 아, 너희는 어차피 화목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특강 때문에. 네. 특강 몇 시에 하지? 2시 반에 하던가? 2시 반에 끝나. 2시 반에 끝나? 네. 그럼 너희 어디 있었어? 네, 집 갔다. 집 갔다 다시 온 거야? 네. 2시 반에 끝났는데. 그럼 집 갔다 올 시간이 돼? 네. 2시 20분에 끝나. 2시 20분에 끝나면. 그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좀 쉬었다. 좀 쉬었다 다시 오는 거야? 네. 그런데도 힘들어? 네. 그러면 너희는 선생님 만약에 이거 안 된 거 보충 부를 때는 그러면 더 힘들겠네? 아니, 집 갔다 와서 더 힘들어. 그래?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그 보충 부를 때는 집 가지 말고, 알았어? 여기서,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 된 부분, 알았어? 다시 풀고 채점하고 이거 다 고칠 거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화요일 날 내가 뭘 검사하겠다고요? 수만비 아니야. 뭐만 검사하겠다고? 라이트센. 안 된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고? 목요일 날 점검 다시. 이제 수업 시간에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응? 뭐라고? 화요일에 안 나오는데 안 나와. 저희 엄마가 말하고. 얘기 안 하셨는데? 화요일에 어디 갔는데? 저 학원에서 삼성으로 이동하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그럼 화요일 하루 빠지는 거야? 오늘부터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요일은 12시쯤에 출발할까? 올 수 있어요. 평창에서 12시 출발하는데 얼굴 어떻게 와? 못 와요. 12시. 강원도잖아.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시간 걸리는데, 12시쯤에 출발한다. 3시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알았어. 그러면 일단은 너는 제 방 켜놓고 너는 갔다 와서 보충해야 되겠네. 지금 알려주면 보충이 안 되잖아. 안 그랬으면 오늘 불렀을 텐데. 그치?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을 수가 없지. 750번. 자, 이거 보자. 사다리 꼬리 넓이 어떻게 구하죠? 사다리 꼬리 넓이 6.5 뭔가 지금 부호가 조금 이상했어. 더하기. 더하기였죠, 그쵸? 아는데 잘못 나온 거겠지? 자, 요 두 변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아랫변하고 윗변을 더해줘야 돼. 자, 더하기 먼저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뭘 먼저 적어줘야 될까? 가로. 가로, 그치? 곱하기 하게 되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니까 반드시 더하기 먼저 계산하려고 그러면 가로를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얼마라고 표현이 돼 있어 지금? H. 그럼 내가 H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마지막에 뭘 해줘야 돼? 나누기 해줘야 되니까 나누기 2. 그거를 우리가 분모 2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어떻게 써도 된다고? 2분의 1 A 플러스 B에 H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예요. 2분의 1로 쓰나 2분의 1로 쓰나 똑같은 겁니다. 자, 또 질문. 756번. 756번 보세요. 자, 756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어려운 건 아닌데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 있어. 자, 세 개 얼마라고요? A1. 세 개 얼마라고? A1. 그 다음에
그 과자 몇 개와? 네 개와. 그 다음에 다섯 병에 3,000원인 음료수 비병의 가격의 합을 나타내래.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먹는 것 중에? 뭐 별로 없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무튼 사과가 3개에 1,000원이래. 사과가 몇 개에 1,000원이라고? 3개에 1,000원. 그럼 한 개 얼마야? 1,330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어떻게 대답해야 돼? 너희는 그냥? 1,000분의 그냥 3분의 1,000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중학교 수학하고 초등학교 수학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뭐 순환소수, 뭐 소수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분수로 표현해야 돼. 알았어? 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다섯 개에 700원이야. 그러면 한 개당 얼마야? 5분의 700. 이렇게 대답해 주는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 한번 보자. 세 개에 얼마라고요? 세 개에 얼마라고? A1이야. 세 개의 A1이면 한 개당 얼마가 돼야 될까? 3분의 A라고 해줘야지. 뭐라고? 3분의 A라고 해주는 거야. 알겠어? 3분의 A야. 근데 이걸 몇 개 샀다고? 4개. 이게 한 개당 가격이잖아.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해줘야 될까? 4. 이렇게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5병에 3,000원이래. 5병에 3,000원. 그럼 한 개당 얼마가 돼야 될까? 한 개당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5분의 3,000이 되겠지. 5분의 3,000은 계산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지. 5분의 3,000이니까 얼마야? 600. 자, 600원짜리를 몇 병 샀대? 문제를 봐야지. 몇 병 샀대? 비병. 비병 샀대. 그럼 여기다 곱하기 B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 단어는 문자와 식이니까 곱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생략해야 돼. 그럼 내가 이거 뭐라고 써봐야 돼? 600. 돌아가면서 물어볼까? 태민아,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곱하기 안 써야 돼. 뭐라고 적어야 될까? 자신 없어? 어? 자신 없는 것 같네? 서혜야,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 못하겠어? 그러면은 그럼 병원아,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3분의 4의 그렇지. 이거 곱하기만 생략하는 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적어야 돼? 숫자를 앞에다 쓰고 문자를 뒤에다 적어야 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뭐 쉬운데 조심을 해야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 곱하기만 생략하면 되니까 600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어주면 정답이 뭐야? 3분의 4A 플러스 600B가 정답이 된다. 자, 그럼 이게 몇 번이야? 756번이었습니다. 자, 또 질문. 757번. 757번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표는 지은이네 학교 앞 즉석 떡볶이 가게의 메뉴판이다. 기본 재료로 구성된 즉석 떡볶이 세트 하나의 가격은 12,000원이다. 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 돼 있냐면 기본 재료는 뭐냐? 만두 4개, 튀김 3개, 계란 2개. 자, 그다음에 추가 요금 한 개. 이제 여기서 표를 먼저 적어 놓고서 이해를 시켜 줄게. 기본 재료,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 요금. 자, 문제 한번 읽어봐. 자, 맨 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은이가 친구들과 즉석 떡볶이 세트 하나에 재료를 추가하여 총 만두 몇 개 먹었대? 총 만두 몇 개 먹었어요? 네 개. 네 개 먹었어.
자, 그 다음 튀김 몇 개 먹었대? 3개 7개 7개 왜요? 7개 아, 7개 밑에 자, 그 다음에 야, 선생님을 맞추네. 아, 일부러 맞추냐? 이거 날아가가지고 선생 발톱에 지금 피 났어.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물어. 수업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 또 안 집어넣어? 이거 다 압수야. 너 수업 끝나고 죽을 거야, 나. 갖고 와. 샤프한 한 명 들고 있어. 지금 이걸 왜 들고 있어? 가지고 와. 이걸 왜 만져, 지금? 너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노트를 다 잊어버려야 정신을 한번 차리지. 어. 뭐 하다 했는지 까먹었잖아, 그치? 자, 자, 다시 한번 보자. 만두 몇 개? 총 4개. 튀김 몇 개? 7개. 계란 몇 개? 4개. 4개. 자, 이걸 먹었대. 자, 근데 기본 재료에는 요게 지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추가 요금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추가 요금 계산해보자. 만두는 내가 추가로 몇 개 더 먹었어? 뭐라고요? 한 계단 아, 잠깐만. 너희들 지금 헷갈려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지은이와 친구들이 먹었는데 기본 재료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아무튼 얘네들이 같이 먹은 게 총 먹은 게 이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만두를 추가했겠니 안 했겠니? 안 했지 당연히. 기본 4개 들어있는데 4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추가했다, 추가를 안 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튀김은 몇 개 추가했겠어 그러면? 그렇지, 그걸 구하라는 얘기야. 튀김은 4개를 추가했단 말이야. 알았어요? 계란은 몇 개를 추가했을 것 같아? 2개. 당연히 2개가 기본인데 또 2개를 더 먹어야 4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2개 추가가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만두는 추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추가 요금이 발생해 안 해? 안 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원래 기본 요금 12,000원에 요게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튀김과 뭘 추가했다고요? 계란만 추가한 거야. 알았어? 근데 자, 이 튀김 추가 요금이 얼마래? y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4 곱하기 y를 해줘야지. 이해 가요? 그래서 4 곱하기 y 하니까 뭐야? 4y. 그 다음에 계란은 두 개를 추가했는데 그 가격이 얼마래? z래.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되겠어? 두 개를 곱해줘야 되니까 2z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표를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아마 이거는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문장이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 못해서 틀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좀 정신 좀 차리고. 자, 조금만 참자.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98페이지까지 질문. 네. 773. 773번이요. 아, 너희 오늘 정신, 너희 졸려하니까 누가 한 명이 졸려해서 선생님 정신교육 먼저 시킬게. 알았어? 어. 원래 정신교육 하는 날이거든? 또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교육 해야 돼. 이런 표를 줘, 항상. 그럼 너희가 모든 반에, 자. 자, 졸려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한 명 더 늘었어, 지금. 졸려하는 사람이. 자, 이제 정신교육을 하는데. 자, 여기 봐봐. 오늘 정신교육은 꿈은 이루어진다야. 뭐가 있으면? 목표. 투지. 그 저번에 건 저번 거잖아. 그치? 저번에 정신교육 할 때 선생님 뭐 했어? 투쟁.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표하고? 투쟁. 투지. 투지가 있으면. 근데 오늘은 성공에 대한 건데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 현실에 찌들렸구나 너희가. 어? 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선생님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 어떤 그 사업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를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세일즈맨인데
거기에서 세일즈, 뭐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판매하는 사람인데 뭘 팔아야 되냐면 기저귀를 팔아야 돼. 근데 아프리카인은 근데 그 원주민이 살아서 팬티를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팬티 자체를 안 입었어. 그래서 기저귀를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팬티를 팔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팬티를 입을까 안 입을까? 안 입어.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어? 얼마를 사냐면 1억치를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1억 원어치를 팔았어. 원주민한테. 어떻게 해서 팔았는지 알아? 응? 좀 더러운 얘기인데 해도 되겠어? 어? 일단은 이걸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합니다라고 선전을 한 거야. 어? 이걸 입으면 엄청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어,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푹신하다고. 푹신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전하고 세 번째는 따뜻하다고 선전을 한 거야. 그렇게 하고 원주민한테 팬티를 입혔어.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알아? 원주민이 딱 팬티를 입고 막 이제 돌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내가 해준 거야. 해주니까 원주민들 똥 쌀 때 어떻게 했어? 그냥 싸잖아. 그치? 근데 팬티를 입은 줄 모르고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싼 거야. 싸니까 어, 똥을 싸고 나서 보니까 어? 똥이 없어졌네? 어? 깨끗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어? 이게 자갈 같은데 앉아야 되잖아. 자갈 앉으니까 어떻게 돼? 푹신한 거야. 그치? 엄청 푹신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래 밀림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거든? 근데 자꾸만 앉아보니까 어떡해? 따뜻해. 자, 그럼 좀 잠 좀 깼어? 이렇게 해서 판매에 성공했다. 자, 더럽지, 그치? 자,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요. 자, 선생님이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했겠어? 어, 피곤해 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이제 하는 거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또 질문 없어요? 779번 한번 봅시다. 779번이요. 자, 이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돼 있네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자, 여러분 이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전체 넓이에서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빼주는 게 좋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어렵지 않아?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여기 주먹, 칠판 안 보는 사람 누구야? 자, 여기 잠깐 봐봐. 전체 넓이 얼마예요? 80 맞지? 80이야. 자,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변이 얼마야? X. 높이가 얼마야? 8. 똑같지? 그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기로 약속했어?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계산되는 거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 x 곱하기 4로 쓰지 말고 우리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지? 숫자 앞에 먼저 써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뭐야? 80-4x가 답이 되는 거야.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2번까지 마저 해줘. 2번은 뭐냐면 x가 6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요 6을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80-4 곱하기 6은 네? 이거 어떡하죠? 아니, 일단은 저기 안 받아.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내 친구한테 보이스피싱.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뭐가 된다고요? 80 빼기 24 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5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또 질문. 777번. 777번이요. 네, 777번. 여기 보자.
자, 얼른 하자. 이게 오늘 왜 이래 이게 지금. 자, 777번. 자, 수지는 어? 이 가수 아니야 수지? 그치? 수지는 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한다. 어, 수지라는 애 몰라? 어, 몰라? 저기 그 용인에 가면 수지라는 게 있어. 어? 배수지. 아, 배수지 맞아. 배수지. 배수지. 저수지. 자, 더 얘기해봐. 수지 뭐 있어? 반수지. 어? 아니요. 합성 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상수지. 어? 상수. 아, 상수? 어. 또 반말하는 거지, 죄송한데. 자, 조금 잠 줄게. 알았어? 아, 오늘은 졸릴 때가 아니잖아. 근데 오늘은 왜? 자, 빨리 저걸 해야 되겠다. 저거 그 입체 도용을 해야 이거보다 좀 들리다니까. 자, 한번 봐봐. 자, 수지는 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한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버스 요금을 얼마가 되고요? 720원이고 새로 산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하였다고 한다. 자, 그럼 1번. 수지가 버스를 이용하여 몇 회 등교하였을 때 교통카드 잔액의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럼 잔액이네, 잔액. 문제 이해했니? 교통카드에 얼마 들어있다고요? 2만원. 2만원. 2만원 들어있어. 근데 내가 한 번 탈 때마다 얼마가 빠진다고? 720원. 근데 내가 몇 번 탔어? 10번. 아, 뭔 10번이야. 너 문제 만들지 마. 몇 번 탔다고요? X번 왔대. 그럼 내가 이 720하고 X를 어떻게 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이 사용한 금액이니까 2만 원에서 이 사용한 금액을 내가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잔액이 되는 거지. 소잖아. 이번에는 03이 03일은 학원 아니야, 학원. 아, 학원이 아니다. 이거 전화번호 그거다. 광주 시청이네. 나는 대학교 광주 시청에 선생님 뭐 신청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근데 개무시 하고요. 괜찮아, 개무시 해도 돼. 저 막 투표하라고 전화가 오죠.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선생님 신청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 나한테 전화 안 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갔지? 자, 그래서 1번은 끝났고 2번 한번 볼게. 수지가 버스를 이용하여 몇 회 등교했을 때 몇 회? 10회. 아, 이거 좀 따라와 봐. 1번 끝난 지 오래됐어. 2번에 몇 회 사용했을 때야 지금? 10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2만에서 720에 10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 7200이 되겠지? 자, 그럼 2만에서 7200 빼면 얼마예요? 12,800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77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없습니까? 질문 있어도 이거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바꿔서, 책을 바꿔서, 자, 입체 도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입체 도용 뭐지? 좀 어려워. 아, 통계는 다시 쉬워지거든? 근데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 넓이, 부채꼴 넓이 있지?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입체 도용만 잘 해주면 돼. 그 다음 다시 통계는 또 쉬워져. 근데 여기까지 좀 어렵다. 자, 저번에 선생님이 어디까지 해놓으라고 그랬지? 1번. 왼쪽. 아, 이거. 3번까지, 개념 확인술까지. 선생님이 어떤 넓이까지만 구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겉넓이까지만 구해놓으라고 그랬어. 기억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채점하겠습니다. 유형 8번부터. 자, 다 얼른 피세요. 몇 쪽이에요? 15페이지입니다. 했어요? 네. 왜 안 돼 있을까요? 조금 봐라. 얘는 한 문제 안 있고, 얘 다 안 돼.
다 안 돼 있나? 어 이거 뭐야? 이거 하라고 시간도 있네. 하라고. 선생님이 여기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절반 정도는 다 돼 있고 절반 정도는 지금 맨 끝에 한 문제 정도가 안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풀 시간을 다시 한번 줘볼게. 자 선생님 문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봐. 역각 기둥이든 상관없어. 선생님이 지금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 기둥을 한번 그려볼게. 자, 사각 기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지금 건널비를 구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사다리꼴이라고 칠까? 이거 사다리꼴이라고 쳤을 때, 자, 요 길이가 얼마냐면 3. 여기는 5. 여기는 4. 여기는 3. 그 다음 여기는 다시 5가 됐을 때 이 건널비를 구할 때 자 주목 건널비를 구하려면 무조건 전개도를 그리려고 했어. 전개도 어떻게 그리려고 했지? 펼쳐서 펼쳐서 선생님 뭘 구하려고 했냐면 밑넓이 몇 개? 2개. 2개. 그 다음에 옆넓이 몇 개? 4개. 누구야? 누가 4개라고 그랬어? 동아영. 어? 네? 자 괜찮아. 다섯. 다섯 개? 다섯 아니 아니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할 필요 있냐면 선생님 따라서 하는 거야. 자 요즘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넓이라고요? 민넓이. 민넓이는 몇 개만 있다고? 두 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계산할 때. 밑넓이 구해놓고 곱하기 뭘 해주라고요?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몇 개로 보라고 그랬어? 네, 한 개. 무조건 한 개로 보는 거야. 알았어? 네. 야, 너희들 왜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숫자를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지금 애들 다 헷갈려 하잖아. 무조건 옆넓이는 몇 개로 생각하라고? 한 개로만 생각하라고 그랬어. 자, 다시 복습한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이 밑넓이는 내가 어떻게 구해? 사다리 꼴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위에 변하고 아래 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3 더하기 5. 그 다음에 높이 얼마야? 3. 맞아요? 그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이게 밑넓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밑넓이가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거기 문제 없어. 선생님 맞는 거야 일부러. 너희들 직접 풀라고 지금.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옆넓이 구할 거야. 옆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 옆넓이의 가로의 길이 어떻게 구해? 민넓이 줄래. 우리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민면이라고 이렇게 돼. 민면 있지. 이 민면에 뭘 구하라고요 지금? 둘레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라고 그랬잖아. 기억나? 네. 자 그럼 이 둘레의 길이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3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다 더하면 얼마야 그러면? 이 덧셈도 안 돌아가? 야, 이렇게 하면 15. 15가 돼야 되겠지?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 그 다음 높이 얼마야? 5. 그래서 여기를 내가 뭐 해줘야 돼? 15 곱하기 5. 이게 뭐라고요? 밑면의 둘레. 기억나 안 나? 해야 된다. 알았어. 다시. 자 그러면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제인아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확신해? 확신해요. 섭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알았어. 한 번 더. 자 지금 삼각기둥 한 번만 더 해볼게. 직각 삼각형으로 해볼까? 삼각형으로 해주면 응? 아무거나 해도 똑같아. 자. 높이 6. 높이 6으로 해줘?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 말 잘 들어. 지금 뭘 구할 거라고요? 건널비를 구할 거야. 건널비를 구할 때는 무조건 펼친 그림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전개도를 그려야 돼. 근데 전개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요? 밑변을 몇 개 그려?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옆면을 몇 개를 그리라고? 한 개. 직사각형 하나로 그리는 거야. 그걸 옆넓이라고 할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걸 겉넓, 전개도를 그릴 때는, 직사각형, 옆넓이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다가 밑넓이 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리고 나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겠다고? 자, 밑넓이 그럼 얘 어떻게 될까? 밑변 얼마? 8. 높이 얼마? 6. 그럼 내가 계산할 때 어떻게 돼? 8 곱하기 6 나누기 2. 이게 삼각형의 넓이지? 근데 밑변이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알았어? 밑넓이 곱하기 2야. 그 다음에 옆넓이 할 거야. 옆넓이 할 때 잘 들어. 이 가로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둘레. 그렇지.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해주는 거야. 둘레 얼마예요, 그러면? 6 더하기 8 더하기 10이니까 얼마야? 24. 그렇지. 24 곱하기 높이 얼마야, 지금? 10. 그렇지. 여기는 24가 되는 거고 여기는 10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240이 될 거고 얘는 약분돼서 없어져서 8, 6이 얼마야? 48.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할 수 있겠어? 네. 너 아직까지 표정이 그러면 어떡해. 내가 선생님 부담스럽잖아. 아니.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아직 못한 사람들 있죠? 다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일단 그 요걸 진짜 요 개념 둘에 1, 2, 3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 푸세요. 나머지는 다한 사람들은 그 라이트 센에 그 또 숙제 10페이지 나갈 거니까 그걸 먼저 해. 10페이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8페이지만 하면 오늘 목요일이잖아. 8페이지? 주말 들어가지고 잠깐만 숙제 한번 볼게. 한번 풀어보고 있어. 일단 전개도를 그려. 그리고 전기도 그려. 오늘은 그러면 8페이지로 줄일게. 감사합니다. 8페이지 좋아. 아직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 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생님 또 설명할게. 이번에는 원기둥으로 한번 해볼게. 원기둥으로. 알았어? 원기둥을 설명할게. 자, 모르는 사람들 같이 들어. 무조건 겉넓이를 구하려면 너희가 뭘 그려줘야 된다고? 겉넓이를 구하려면 뭘 구해줘야 된다고? 전개도. 아, 너희들 전개도 다 외워놓으라고 그랬어. 전개도. 너 지금 다 못 외웠지? 아니요. 봐봐. 다 주먹. 그렸어. 저번 시간에 다 했어. 너 전개도 지금 못 외운 사람들 지금 아 오답 노트 선생님 오늘 새롭게 나눠줬지? 네. 그럼 맨 뒤에다가 오늘 테스트 본다. 네? 어, 자. 네. 오답 노트 맨 뒤에 다 펴. 아니 지금 겉넓이를 구하려면 선생님이 뭘 머릿속에 다 알아야 된다고? 전개도. 전개도. 왜 대답을 안 해주더라. 나 너네 하는 거 어이없어. 맨 뒤에 공간에다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 알았어? 나 지금부터 테스트 본다. 책 덮어야지. 당연히 덮어야지. 자, 짧은 5분 동안 테스트를 보는데 전개도를 모르면 겉넓이를 나중에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원기둥. 원기둥 그려요? 아니 전개도 그리는 거. 선생님이 지금 뭐만 그리라고요? 전개도만. 전개도만. 어? 전개도만 그려. 크기 삐뚤어도 돼요? 아 그냥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 크기 같은 거 모양 같은 거 좀 삐뚤어져도 상관없어. 근데 그건 달라. 직선하고 곡선은 달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2번 원뿔. 3번
삼각기둥. 4번. 사각기둥. 그 다음에 5번. 누구야? 누구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원뿔대. 전개도를 그릴 줄 알아야 너희가 겉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해요? 자, 그래서 다 해보세요. 길이 정확해야 돼요. 아, 길이는 그냥 어느 정도 틀려도 상관없어. 좀 비슷하게만 그리면 돼. 그래야 내가 어떻게 그리는 줄 아니까. 이거 원기둥 저거. 나중에 물어보지 말고. 네, 네. 알았어. 이런 게임 할까? 여기다 이름을 다 적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가지고 점수가 미달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보충 부르는 거. 재밌겠는데? 어? 재밌겠다. 그리고 플러스 뭐 10점이 넘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숙제 면제권 하나 웨스포스 이렇게 준다고. 저희 웨스포스도 너희 면제권 써도 돼. 저희만 매스포스 면제권 쓸 사람 손들어. 요번 주 이번에요? 이번에 어떤 시기에 못 나가요? 다 15개 항상 15개 단원이 뭐예요? 어? 못 나가요. 근데 그 제출 이거. 됐을 때 선생님 저 안 쓸게요 하면 돼요? 그렇게 돼요? 아니야 선생님 오늘 매스포스를 만들 거거든. 그 전에 얘기해야 이름을 뺄 수 있어. 한번 올라간 건 못 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만비 올라가요 라이트. 요번에는 저기 그 라이트센 거 올라가. 이번에 뺄래요. 이번에 뺀다고? 라이트센 걸 뺀다고? 라센 뺀다고. 그냥 따지지 마. 자, 뺄 사람은 그때 약속대로 선생님 빼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면제권 쓸 사람은 써. 알았어? 예스포스 아니고 이거 빼야 돼요. 너 있을 수 있어. 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나중에 책 검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책 검사 해야 되잖아. 그럼 빼줄 수 없어. 때까지 그 1월 4일까지는 뭐 안 가지는 말아. 이게 뭐지? 그거 말해가지고 면제. 왜 이거 가지는데? 아니. 다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채점 한번 해볼까? 아니, 아직 안 했어요? 1번 자, 무조건 나머지는 옆넓이가 다 어떤 모양이어야 돼? 다 모여야 돼.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지, 그치? 네. 나머지 요 두 개만 옆넓이가 어떤 모양이어야 돼? 직선. 그렇지, 둥글러야 되겠지? 내가 지금 봤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그린 사람 있어. 삼각형 그린 사람도 봤어, 선생님이. 자, 요거 그리려면 무슨 꼴을 그려주라고 그랬지? 부채꼴. 부채꼴 그려주라고 했는데 여기가 직선으로 된 사람을 선생님 봤단 말이야. 그렇게 그리면 안 돼. 그럼 얘는 이 부채꼴에서 이 모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작은 부채꼴 하나 더 그려주라고 그랬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지워주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다 기둥이니까 위아래 뭘 그려줘야 돼? 민넓이. 맞아요? 민넓이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민넓이 그려주고. 자, 여기는 지금 삼각형이니까 여기 삼각형 하나 그려주고.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삼각형 그렸는데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맞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삼각형이니까 이거 몇 개 나와야 돼, 이거? 세 개지. 근데 이거 네 개 그린 사람도 있더라. 뭐야? 봤어, 선생님.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점선 실선으로 볼게요. 근데 점선 여기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응? 선생님, 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잘 봐. 여기 면이 하나, 둘, 세 개면 여기도 몇 개 해야 돼? 하나, 둘, 세 개 그려야 되겠지. 선생님, 저 점선 실선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모양을 정확히 외워놔야 돼. 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도 뭐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도 원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모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모양을 암기해야 뭘 구할 수 있다고요? 건넓이. 건넓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식 뭐만 계속 외운 거야. 민넓이 곱하기 몇 배? 다시 민넓이 곱하기 몇 배? 두 배. 두 배. 더하기 무슨 넓이? 옆넓이. 다시 리나야, 겉넓이 어떻게 구하겠다고요? 지금 계속 밑넓이의 몇 배? 두 배. 더하기 무슨 넓이? 옆넓이. 계속 그렇게 구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얼른 지금 개념 확인 둘 요거 빨리 풀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라이트쌤 미리 거기 풀어놓고 있어. 빨리 구해 넣어. 지금 이제 이 넓이 구해줘야지. 이거 세 개. 알았어? 오케이. 메스포스 면접권 쓴 사람 지금 바로 얘기해. 요번 주 쓴 사람 누구야? 네, 저요. 세 명? 저요. 아니, 선생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선생님 면접권 그때 준다고 그랬어, 안 준다고 그랬어? 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세 명만 손들었어. 세 명만 빼준다. 그리고 왜 그 서외 아직 메스포스 안 돼 있어, 너? 뭐가 많아? 근데 저희 DT 면접권 있지 않아요? DT 면접권 이런 게 어디 있어? 넌 가져. 아니, 그 메스포스. 아, 그러니까 그건 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한 번 올라가면 선생님이 뺄 수가 없어. 너 오늘 거 본 적이 자, 빨리 해 지금. 자, 그 겉넓이 구해 보세요. 선생님, 저 그냥 뺄래요. 뺄래? 네. 알았어. 빼고 싶어. 안 된다. 뺄까? 네. 시야 나. 근데 저도 못 걸어. 재인이. 저도 뺄래요. 네? 알았어. 아, 잠깐만. 얘도 뺀대. 네, 썼어. 그렇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 단항식이 항이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항이 한 개. 다항이, 항이 두 개. 근데 이거 원넓이 36 파이 알. 아, 원넓이는 파이 알 제곱이지. 그러니까 알은 빼고
66에 36 했잖아. 네. 그러니까 36 파이만 쓰는 거지. 곱하기 2. 밑넓이 두 개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고 옆넓이 하나 더 해주는 거야. 둘레가 파이죠. 둘레고 할 때도 파이 붙여야지.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지름이 얼마야? 12. 그렇지. 12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름이. 가로의 길이가. 이게요? 그렇지. 둘레라고 하지. 12파이 곱하기 12파이 이게 왜 100이니까? 그냥 12 파이 곱하기 7 하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12 곱하기 7이 얼마야? 84 파이가 되는 거지. 84하고 72를 더해야지. 82가 어디 있어지? 아니 이거 잘못돼. 잘못된 거? 무슨 색 부르죠? 군대들은 너희 솔직히 그냥 모티였고 얘네는 스프링 모티였거든요. 네, 저도 스프링이었어요. 아 그래? 그냥 조용히 해. 너 뭐야? 난 골라. 이미 적어. 제일 연한 색 이거 하면 되겠네. 뭐야? 이거 연한 색. 나 아까 거랑 똑같은 거 아니 이거야. 나 바꿀래? 싫지? 그럼 카키색? 뭔데요? 노란색? 카키색. 아 카키색은 동재형이랑 커플. 아니야. 근데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니 동재가 좋아해. 아니 흰색이잖아. 어? 흰색은 동재형.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동재형 같은 핑크색은 없어. 아, 핑크색 비슷한 색은 있던데. 없는데 애들이 가져간 거. 베이지색 같은 거. 아 그냥 베이지 컬러. 자, 다 했습니까? 채점해도 되겠어요? 네. 응? 자, 그럼 채점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유형 8번부터 채점합니다. 자, 다 부르겠어요. 자, 유형 8번에 자, 첫 번째 그 네모부터 3, 4, 6 두 번째 줄 4, 5, 72 다음 세 번째 줄 6, 72, 84 다음 개념 확인 하나 자 그 네모 다 적었니? 네모는 5, 12, 13, 12 그럼 정답 420 개념 확인 둘 1번에 112 2번에 141 3번에 156 자, 여기서는 풀이해야 될 문제 있어요?
개념하기 전에 전부요. 개념 둘에 2번. 다 틀렸다고? 2번? 저 2번밖에 모르겠어요. 자, 일단 2번 먼저 하겠습니다. 2번. 자, 이거 전개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이 전개도 그리면 당연히 이거 어떤 모양일까? 자, 조금 조그맣게 그릴게요.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모양 그려져? 사다리꼴 하나 그려지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네. 어, 이렇게 그려주면 돼. 자, 이렇게 그려줘서 그냥 밑넓이 하나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옆넓이 구해줘서 두 배 준 다음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기 전에 먼저 밑넓이 한번 해보자. 자, 5 더하기 2.5 먼저 써면 되겠지? 자, 그럼 씩 써보자. 5 더하기 2.5. 자,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 지금 손님 여기 안 적었거든? 높이 얼마라고 나왔어? 높이 4라고 나왔죠? 어,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곱하기 4 해준 다음, 자, 사다리꼴이니까 나누기 2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밑넓이인데 밑넓이에 항상 곱하기 몇을 해준다고요? 2를 해줘야 됩니다. 2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자, 요 가로의 길이, 이 옆넓이의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뭐랑 똑같다고요? 둘레. 그럼 여기다 둘레를 다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자, 6 더하기 2.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요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 딱 보니까 높이는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해 갑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2하고 2가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이 얼마야? 7.5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네. 7.5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쭉 한번 다 더해보자. 얘 더하면 얼마야? 18.5가 되겠지? 18.5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18.5에서 6을 곱해주면 얼마가 돼야 될까? 자, 얘는 3. 그 다음에 6, 8에 48. 그럼 51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 6은 얼마야? 6이니까.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111. 자,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죠? 잠깐만. 선생님 여기 숫자 잘못 적었네. 여기 2가 아니고 높이가 얼마야? 4. 4인데 여기 씩 잘못 적었어. 그럼 여기가 얼마야? 4가 돼서 이 얼마가 됩니까? 30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 14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병원아, 그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너 스스로 한번 고쳐봐. 이거를 못 한다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야. 알았어? 이거를 왜 틀렸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피 한번 구해보자. 부피. 자, 따라한다.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따라해. 자, 기둥의 부피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 뭐라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아, 더럽게 쉬워.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너무 쉽잖아. 그냥 밑넓이 하나 구해주고 거기다 높이를 어떻게 주면 돼?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지금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얘는 5, 여기 3, 여기 지금 4라고 나왔어. 자, 밑넓이 얼마예요? 밑넓이
5 곱하기 3 하니까 얼마야? 15. 거기에 높이 얼마야? 4. 그럼 곱해주면 15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와요? 60 나오겠죠? 어, 어렵지 않잖아, 그치? 네. 되게 쉽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삼각불도 마찬가지야. 자, 삼각불 한번 구해보자. 여기는 6, 여기는 4, 그 다음 여기는 5. 자, 밑넓이 얼마예요, 밑넓이? 자, 밑변 얼마야? 6, 곱하기 4, 나누기 2.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뭘 해주면 된다고요?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그럼 약분해보자. 약분하니까 얘는 2. 자, 5, 2는 얼마야? 10. 10 곱하기 6은? 60. 60.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2번 답도 60. 자, 그 다음에 3번. 원기둥. 자, 겉넓이 구하다 부피 구하니까 갑자기 쉬워지는 기분이야. 자, 반지름이 얼마냐면 5가 되는 거고, 높이가 10이래. 자, 밑넓이 얼마입니까? 25. 25파이죠? 그치? 반지름 제곱해주니까, 8열 제곱이니까, 25파이가 밑넓이. 높이 얼마예요? 10. 자, 그 정답 얼마가 돼야 돼? 250파이. 끝!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만 조심해서 잘 구하면 되는 거야? 겉넓이만. 그치? 부피는 쉽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뿔의 겉넓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뿔의 겉넓이.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 겉넓이는 다 조심해. 아, 계속 지금 이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잘하는 사람들은 막 잘하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나온단 말이야. 왜? 공식을 지금 기억 못해서. 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시작! 2파이. 잠깐, 스톱! 한 명이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저는 다 2파이로 시작하고 있어. 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파이, 알, 제곱,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 알았어? 지금도 이걸 써먹을 거니까 선생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근데 원래 하나 더 있었어. 뭐 있었는지 알아? 2분의 반지름하고 코의 길이 곱한 거. 중심각이 안 나왔을 땐 이 방법으로 구한다고 그랬어. 맞아요? 응.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는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뿔을 구할 거야. 이거 뭐야? 부채꼴이지? 맞아요? 이 부채꼴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의 겉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겉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개도를 먼저 그려야 된다고 그랬지? 네. 얘 전개도 어떻게 생겨먹었어? 부채꼴 밑에 원. 그렇지. 부채꼴 하나와 그 다음 어떻게 생겨야 돼? 원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이해 가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얘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을 거야. 자, 겉넓이를 구하는데 여기 지금 얼마라고 나왔냐면 여기는 5, 그 다음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3. 해서 여러분이 이 겉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 길이 얼마야? 5.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얼마야? 3. 자, 그러면은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야? 9파이. 얼마? 9파이. 어, 3, 3은 9. 그래서 요 넓이는 9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넓이는 얼마야?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안 치고 여기다 동그라미 쳤지? 그치? 어. 잘 봐봐. 어? 여기 중심각 나왔어? 안 나왔어? 중심각 나왔어? 안 나왔어? 15파이? 안 나왔지? 그치? 안 나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 공식 쓰지 않고 어떤 공식을 써야 돼? 이 공식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 어떻게 구한다고요? 반지름하고 뭘 곱하겠다고?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원의 둘레. 그렇지!
원의 둘레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원의 둘레가 얼마가 돼야 될까? 6파이. 6파이지. 왜?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둘레가 6파이야. 그럼 이 넓이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돼? 어떻게 구해주면 돼? 어? 2분의 5 곱하기 얼마야? 6파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15파이.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암산으로 가능해. 어떻게? 그럼 팁을 주자면 얘는 3, 3에 얼마야? 9.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얼마였어? 3이었지. 요 길이 얼마였어? 5였지. 요 두 개 곱한 게 이 넓이야. 반드시 그렇게 나와. 쉽지 않아 이러면? 자, 다시 선생님이 이 부채꼴의 넓이를, 이 겉넓이를 다 구하려면 선생님 여기에 4라고 적었어. 그럼 여기 7이라고 적었어. 자, 그러면 얘 넓이를 암산으로 할 수 있다고. 이 밑넓이 얼마야? 4, 4, 16.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7, 4, 28. 두 개 더해주면 그럼 얼마야? 44, 8. 맞아? 확인해보자. 실제로 어떻게 구해야 돼? 선생님이 둘레의 길이 구하려면, 자, 이 원 둘레랑 호의 길이랑 같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될까? 호의 길이가? 8파이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이 둘레의 길이가 원래는 8파이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어디다 공식 집어넣으라고? 2분의 RL. 그러면 내가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2분의 반지름 얼마야? 7. 그 다음에 L이 얼마야? 8파이. 약분하니까 7, 4, 28.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도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먼저 기억해 놓자. 호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원, 둘레랑 똑같다. 알겠죠? 원풀 먼저 해봤어. 자, 그럼 다시. 지금 이게 몇 번에 있는 거냐면 개념학인 하나에 2번이었어. 알겠습니까? 그럼 정답이 뭐야 그러면? 15파이 플러스 9파이였으니까 정답이 얼마였다고요? 24파이였던 거예요. 나머지는 쉬운데 이 원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부터 먼저 강조를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유형 9번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잠깐 주목. 자, 요런 전개도는 여러분이랑 같이 그려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전개도 그리는 걸 까먹었어. 너희가 살짝 도와줘야 돼. 괜찮아. 뭘 괜찮아. 아니, 선생님이 잊어버렸다니까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거 지금 무슨 뿔이야? 무슨 뿔이야? 각뿔. 사각뿔. 정확하게. 무슨 뿔? 사각뿔이야. 그럼 사각뿔에 뭘 그려줘야 된다고? 전개도. 그 전개도 어떻게 그려? 잘요.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 알았어? 정사각형 하나를 그린 다음에 옆면이 몇 개야? 네 개잖아. 그치? 그럼 네 개를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대충 그릴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 네 개가 넓이가 다 같아 틀려? 같아요. 같을 거 아니야.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 네 개에 정사각형 넓이 하나 더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이게 어렵니? 아니요. 아니잖아. 전개도만 이해하면 어려울 거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길이만 잘 적어놓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밑넓이부터 한번 구해보자. 밑넓이는 자, 요 가로이가 10, 10이니까 어떻게 구해줘야 돼? 10 곱하기 10 해줘서 100 나오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1번에 뭐라고 적어야 돼? 1번 네모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10 곱하기 10은 얼마? 100.
적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옆넓이. 자, 옆넓이 한번 보자. 옆넓이는 지금 이 삼각형인데 이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얼마야? 12. 12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지, 넓이?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니까 10 뭐라고 적어야 돼? 2번 답은? 10 곱하기 12.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 여긴 2분의 1이 앞에 적혀져 있네.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몇 개 있다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그럼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아. 4. 자, 여기다 네모 다 채워 넣으세요, 그러면. 10, 12, 그 다음에 240. 자, 채워 넣었니? 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밑넓이 100에다가 옆넓이 240 더해주니까 답이 얼마가 돼야 돼? 340.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념하긴 하나 1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이건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잖아, 이거야. 이거라고 그랬어.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만 하는 거야.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정도면 다 풀었겠죠? 자, 1번의 정답 얼마가 나와요? 133. 할 수 있겠죠? 2번은 아까 전에 얼마 나왔다고요? 248. 못 적은 사람 일단 적어놔. 248.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 딱 하나만 설명하고 일단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뿔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 알겠어요, 그러면? 네. 뿔의 부피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지금부터 따라해. 뿔의 부피는? 뿔의 부피는? 기둥의 3분의 1. 기둥의 3분의 1. 끝? 끝. 그러면 기둥 어떻게 구했는데? 기둥은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구라고 그랬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거기에 뭘 곱해주면 된다고? 3분의 1.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는 내가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 또 시청해서 전화. 응? 야, 근데 3분 남았어.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니라서 전화 받을 수가 없어. 자, 여기 잠깐만 보면,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 봐봐. 원래 원 기둥이 있지. 원 기둥이 있으면 이 뿔하고 전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정확히 몇 분의 몇에 해당된다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야. 알았어? 그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 한번 보자. 자, 바로 문제 풀어 봅시다. 개념 확인 둘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밑면의 넓이가 얼마야 지금? 16이요. 16이죠? 높이 얼마야? 7. 끝났어. 이건 기둥의 부피야. 근데 뿔이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3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지. 약분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3의 배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한 112 정도 나올까요? 됐어요? 맞아요? 자, 그럼 오른쪽도 어떻게 해줘야 돼? 응? 자, 이번엔 이거 그려보고 할까?
자, 한번 보자. 민넓이 얼마예요? 민넓이 3, 3은 9. 그래서 민넓이 얼마 나와? 9 파이. 높이 얼마예요? 4. 자, 뿌리니까 뭐 해줘야 된다고? 3분의 1. 그 3분의 1만 곱해주면 원기둥에 3분의 1만 해주니까 답이 그럼 뭐가 돼야 돼? 12 파이. 쉽지? 그치? 쉽지? 어, 너희들이 겉넓이만 잘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좀 그냥 쉬어. 아니, 아니, 아직 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 자, 5분간 잠깐 쉽니다. 이거 잘 듣고 있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쉬는 시간에도 서면은 오늘 가서 빨리 라이센 해야 된다. 토요일 날 무조건 나와야 돼. 너 혼자. 너 다 완료 됐어 안 됐어?
너 동영상 했어요? 저 어제 11시 전에 했어요. 어제 11시 전에 그 녹색 떴어? 네. 그 다음에 정원이가 아직 못했지. 정원이 쉬는 시간 몇 분? 내가 밟았어. 5분. 물 한 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30분. 빨리 갔다 와. 저 이제 걸렸다 저 원장님. 요새는 이상한 게 있어. 아. 네. 자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자 이제 그 개념학인 셋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 17페이지 다 폈어요. 17. 빨리 앉으세요. 안 걸렸다. 야 얼마 왔어? 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원기둥과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자, 단, 부피의 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어. 자, 문제를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모양이 있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단, 오른쪽 건 뿔이고 왼쪽 건 기둥이야. 그래서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자, 원기둥에 뭘 구해보냐? 자, 원기둥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1번, 원기둥의 부피. 자, 기둥은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자, 그래, 알았어. 자, 밑넓이 얼마예요? 3, 3은? 9. 9. 그래서 9 파이 곱하기 7이니까 얼마예요? 63파이. 63파이. 이렇게 구해주는데. 자, 뿔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구하는 방법 똑같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자, 그러면 구해주면 3, 3은 9. 9파이. 높이 얼마? 7. 자, 그거 뿌리니까 뭐 해준다고요? 3분의 1. 자, 계산을 해주면, 약분을 해주면 되니까. 3, 7에 21파이. 됐어. 자, 1번 답, 2번 답까지 구했어. 원기둥의 부피 63파이. 자,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 21파이. 그다음 세 번째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원기둥과 원뿔의 부피의 비를 한번 구해 보래. 몇 대 몇이에요? 63파이 대 21파이가 되는 거야. 약분을 해 보라는 얘기야. 약분을. 자, 먼저 파이끼리 약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 그다음 21로 나눠 주면 바로 되겠네. 그럼 얘는 21로 나눠 주면 얼마야? 3. 얘는 1. 자, 그럼 정답 몇 대 몇이 돼야 돼? 그래서 3대 1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공식과의 싸움이야. 공식을 많이 알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공식을 못 외우면 모르는 거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그림을 못 그려. 왜? 구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원을 그려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우긴다고? 구. 구라고 할 거라고. 알았어? 나인이 아니라 공 얘기하는 거야. 공. 알았어? 자, 이 구, 얘 구가 있는데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신기해서 사람들이 구해봤더니 실처럼 이렇게 돌려서 해봤더니 어? 원넓이의 두 배가 나온대. 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그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이런 거를 반구. 어, 반구라고 했지. 구에 뭐가 되니까? 반. 반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원의 넓이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길이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돌려봤더니 정확히 몇 배가 나오더래? 9배! 9배가 나오더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내가 이 구의 겉넓이를 다 구하고 싶어. 그럼 총 몇 배가 돼야 될까? 4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몇 배가 됐다고? 네. 4배가 됐대. 어떻게? 아, 실을 돌려서 진짜 그 넓이를 재봤더니 어? 얘가 어, 이 원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잘린 원 넓이에 정확히 두 배만큼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아래쪽도 들어가니까 그럼 총 몇 배다고? 네 배라고 외워주면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 원 넓이가 뭐였어? 원 넓이가 파이 알 제곱이었지. 맞아요? 파이 알 제곱이었어. 그러면 9의 겉넓이는 뭐가 된다고요? 몇 배 해주면 된다고? 몇 배 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네 배.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4파이 알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외워놓는다. 원 넓이에 몇 배가 된다고? 네 배. 왜? 위에도 두 배, 밑에도 두 배 해서 총 네 배가 된 거야. 자, 이렇게. 이건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너희가 그냥 암기밖에 못해. 알았어? 어. 적분으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 9의 부피만 남았어. 자, 9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외워도. 알았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뭐라고요? 3분의 4 파이 외울 수 있겠어? 3제곱. 자, 근데 단위가 좀 틀리지? 반지름을 몇 번 곱해야 돼? 3번 곱해야 돼. 아니 여러분 부피는 다 단위가 3제곱이었으니까 이 9의 부피만 여기 3제곱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자.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외운다. 9의 겉넓이는 어, 뭐라고요 공식이? 4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원 넓이의 몇 배라고 외워주면 돼? 네 배. 네 배. 자,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몇 제곱? 3제곱. 그것만 기억해주고 대입해서 풀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유형 10번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0번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구가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구가 있는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4야. 자, 반지름 4에 1번 겉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고요? 4 파이 R 뭐라고? 제곱. 반지름이 지금 얼마야? 4. 그러니까 여기 R 대신 내가 뭘 넣을 거야? 4를 넣을 거야. 4 파이 거기다가 4 제곱을 쓸 거란 말이지. 됐어요?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야? 16 곱하기 4니까 뭐가 되겠어? 64파이가 되는 거지. 단, 단위는 어떻게 돼야 돼? 단위는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자,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니까 여기다 똑같이 뭐라고? 3분의 4파이 쓰고 4를 몇 번 곱해? 3번 곱해야지. 어?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4 파이에 얘는 64거든요? 4, 4, 16에 또 4를 곱하면 64. 64에 4를 곱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200. 200? 얼마? 60. 56. 어, 256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4 곱하기 64가 256이 나왔고, 그 다음 뭘 또 붙여줘야 돼? 파이도 붙여주고 3도 나눠줘야 되니까 안 나눠지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유형 10번에 거기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4, 64파이, 2번 4,
3분의 256파이.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단위는 어떻게 될까? 이거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그렇지. 부피는 뭐가 돼야 돼? 3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자. 자, 원래 그 공식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돼.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방구의 요 건널비는 원의 몇 배라고요? 네 배. 아니 선생님 그렇게 물어보잖아. 구는 네 배야. 구는 네 배야. 근데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지? 네 방구라고 그랬잖아. 두 배? 그렇지, 두 배가 돼. 두 배. 알았어? 자, 이거 집중력 또 떨어진다. 집중력 또 떨어져. 선생님 얘기를 지금 안 듣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자, 다시. 요 밑에 방구는 몇 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네. 두 배. 네. 알겠지? 그 다음 이거는 원 넓이니까, 그치? 얘랑 정확히 몇 배 차이 난다고? 두 배 차이 난다고 그랬어. 원 넓이 지금 이거 뭐야? 100파이. 그렇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파이가 원 넓이지. 이 방구의 그럼 넓이는 두 배 주니까 뭐가 돼야 될까? 200파이. 이해가요? 그래서 이 전체 건널비는 그럼 얼마가 돼야 될까? 400파이. 네? 잘못 들었나? 300파이가 돼야 되겠죠? 4배 하셨어요? 응? 4배 아니에요. 그럼 봐, 너 선생님 설명 안 들었으면 되는 거야. 지금 구가 전체 구면 4배 해줘야 되겠지만 방구니까 몇 배 해줘야 된다고? 2배 해주라고 했잖아. 알았어?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문제 한번 각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문제 정답 뭐라고요? 300파이가 되고 건널비였으니까 단위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념 확인 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한번 구해보자. 자,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한번 구해봅니다. 1번, 3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1번, 건널비 구해봅시다. 건널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건널비는 무조건 원 넓이의 몇 배라고 외워주라고? 4배. 4배. 그래서 4파이 알 제곱이야. 자, 이 원 넓이 얼마야? 9파이. 9파이. 이 9파이에 몇 배 해주면 된다고요? 4배. 4배.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어? 36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알았지? 자, 부피는 그럼 어떻게 구해? 부피는? 부피는 공식을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어. 자, 부피는 그럼 어떻게 외워준다? 3분의 4파이.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금? 3. 3을 몇 번 곱해줘야 돼? 몇 번 곱해줘야 돼? 3제곱이니까 3번. 됐죠? 자, 그럼 약분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 3 하나를 없애줘. 자, 그럼 얘 곱하면 9, 4, 36. 야, 근데 단위가 틀려. 부피는 단위가 뭐가 돼야 돼? 3제곱. 3제곱이 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 2번은 지금 무슨 구냐면 무슨 구야? 반구. 반구야. 발음 잘해야 돼. 알았어? 반구. 너희는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야. 반구. 엉룡 거기서 이응자 붙이면 안 돼. 알았어? 반구. 반구야, 반구. 자, 물어보자. 요 2번 반구의 반지름 얼마야? 6. 그렇지. 안 낚였네. 12가 아니고 얼마예요 반지름이? 6. 6이야. 거기 지름으로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이걸 반지름으로 바꿨어. 자, 그럼 첫 번째 얘의 건널비를 구해보자. 자, 얘 건널비 구하려면 건널비 몇 번 구해야 돼 이거? 두 번 구해야 돼. 뭐하고 뭐가 있어? 원 넓이 한 개라. 맞아요? 네. 또 무슨 넓이도 구해줘야 돼? 반구의 그 건널비 요거 두 개 구해줘야 되겠지. 네. 맞아요? 맞아? 네. 정말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물어볼게. 자, 이 원의 넓이 얼마예요?
36파이. 66에 36파이. 자, 근데 이 반구의 건넓이는 원의 몇 배라고? 2배. 왜? 반구니까. 구의 전체는 4배라고 했으니까 반구는 정확히 2배가 돼야 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반구의 건넓이는 2배 주니까 얼마야? 그러니까 72파이. 자, 이거 2개 더해지면 얼마가 돼야 될까? 얼마가 돼야 돼? 108파이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 한번 구해볼까요? 단위 적어 안 적어? 선생님 단위 여기 안 적었네. 자, 건넓이는 단위가 당연히 뭐야? 제곱. 자, 그 다음에 부피 한번 구해보자. 부피는, 자, 원래 부피에 딱 절반으로 잘랐으니까 나중에 뭐 해주면 돼? 절반으로 딱 잘랐으면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자, 구해보자. 9의 부피는 뭐라고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6을 몇 번 곱해야 돼 내가 지금? 6을 몇 번 곱해야 돼? 3번. 마지막에 반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요. 그렇지. 2로 나누든가 곱하기 뭘 해줘야 돼? 2분의 1.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왜 그런지 이해 가요? 네. R 세제곱에. 자,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2분의 1 여기까지. 자, 그럼 약분 한번 해보자. 얘하고 얘 약분 되면 2가 나오고 요 2하고 요 2가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해주면 돼? 66에 36. 36 곱하기 4는 얼마가 돼야 될까? 144. 그렇지. 그럼 얘는 정답이 뭐가 돼야 돼? 144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개념 확인 둘에 1번, 2번까지 다 끝났어요. 단, 단이 빠짐없이 다르다는 거 꼭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확인 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 여기서부터는 또 들어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부터 집중 안 하면 이제 또 이해 안 된다고 또 그럴 거야. 대부분 다 집중 안 해서 들으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지금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총알 알아? 총알? 네. 총알. 총알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총알을 조금 둥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 지금 뭘 구하라고 해요, 지금? 부피를 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바로 구할 방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잖아. 그럼 이걸 두 개로 쪼개서 내가 어떻게 구해야 돼? 반구하고. 그렇지, 반구하고. 원기둥. 원기둥. 오케이. 바로 그거야. 그럼 선생님 지금 뭐 할 거라고요? 좋았어. 여기 반구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반구 하나. 이렇게 해줘.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줄 거라고요? 원기둥. 그렇지, 원기둥. 그림이 이렇게 그지같이 됐냐? 반도반도? 자, 이렇게 두 개를 너희가 그려주면 되죠. 너희가 이제 합해주면 되잖아. 됐어? 자, 그럼 여기 길이 나온 거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반지름은 얼마? 5. 그 다음 이 높이는 얼마? 10. 자, 반구부터 구해보자. 반구. 반구는 일단 9의 부피를 구하면 되니까 9의 부피가 뭐였어요? 5.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4 파이에 5를 몇 번 곱해? 3번. 5 곱하기 5 곱하기 5. 자, 근데 반구니까 내가 또 뭐 해줘야 돼? 나누기 2. 그렇지,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로 통일합시다. 이제 됐어요?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럼 약분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 자, 다시 보세요. 약분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자, 여기 2하고 4가 약분되겠지. 착한 사람 보세요, 뭐예요? 자, 그럼 곱하기를 요거부터 곱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먼저 곱해보자. 2 곱하기 오늘 얼마야? 10. 10. 10.
그다음 5 곱하기 5는 얼마야? 25. 25. 그리고 2 개 곱하면 얼마야? 250. 그렇지. 250이 돼야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뭘로 나눴어 지금? 3. 그다음 뭐가 남았어? 파이. 파이. 그렇지. 얘가 지금 이게 1번이야. 알겠어요? 1번.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부피를 구한다.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라고? 민넓이 곱하기 높이. 네. 너 높이 구하다 어떻게 돼? 죽어. 네, 맞아요. 노 블러드야. 노 블러드면 피가 없어. 선생님 피도 눈물도 없어. 근데 줘라? 죽으려고 진짜. 선생님은 이렇게 졸는 사람을 봐도 누군지 얘기를 잘 안 해. 왜냐면 너희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아, 싫어. 그렇지만 조는 건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요즘엔 뒤에서 조는 새들이 없고 이렇게 앞에서 조는 애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왜? 앞자리가 아니야. 근데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해. 얘는 오늘 얘네들 너무 피곤해 보여. 얘네 아직도 내가 보면 술 먹은 것 같아.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힘든가 봐. 솔직히 그치? 얘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의지가 조금 약해서 그래. 알았어? 네. 자, 가자. 자, 여기 잠깐 보자. 자, 2번 부피 한번 구해본다. 2번. 자, 2번. 자, 반지름 얼마예요? 5. 그럼 민넓이 얼마야? 25파이, 그렇지. 25파이. 25파이. 높이 얼마야? 10. 10. 10. 그럼 얼마야? 250파이. 250파이네. 250파이. 자, 그럼 이 두 개를 내가 어떻게 줘야 돼? 더한다. 그렇지. 더해주면 되겠지. 어? 이 분수로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3분의 250 하고 얘를 또 3으로 곱해주면 내가 이걸 몇 배 해줘야 돼? 750. 3배 해줘야 되겠지?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750. 그러면 얘는 3분의 얼마가 돼야 될까? 1000. 그렇지. 정답.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1000파이. 단위는 뭐가 돼요? 단위는? 3제곱센티미터. 그렇지. 부피였으니까 3제곱 써주면 되겠죠. 자, 어휴, 이제 선생님 설명이 이제 다 끝났다. 그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하는 것만 남았어? 6문제. 6문제 지금 선생님이 설명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6개만 우리 자료해 봅시다. 우리 빨리 6개 선생님 설명하고 남는 거는 원래 옆에 내는 거 숙제였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학원에서 다 하고 가는 걸로 하자. 알았어? 대신에 선생님이 좀 빨리 설명을 해야 되겠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또 선생님 설명 또 다시 해야 되잖아. 그치? 네. 저기 봐봐.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여라 그랬어. 사각기둥이든 무슨 기둥이든 무조건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민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 기억나지? 자, 그럼 민넓이만 구해주면 돼. 자, 민넓이 지금 구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그럼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적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 삼각형 몇 개로 쪼개야 돼? 네 개. 아, 네 개로 쪼개면 더 힘들고. 여덟 개. 몇 개로 쪼개는 게 좋을까? 두 개. 두 개로 쪼개는 게. 어떻게 쪼개는 게 좋냐면 이렇게. 이렇게 한 개. 알았어? 그다음 또 어떻게? 이 밑으로 한 개. 이렇게 해주면 쉽게 되지. 그치? 자, 그럼 보자. 자, 파란색 민넓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파란색 밑변의 길이 얼마야? 너 이렇게 늦게 하다 보면 다 못 풀어? 7. 높이 얼마야? 2. 자, 그러면 자, 7 곱하기 2.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뭐 해줘야 돼? 2분의 1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삼각형 넓이 구해보자. 밑변 얼마? 7. 높이 얼마? 4. 그럼 내가 뭐 해줘야 돼? 7 곱하기 2. 아니야. 7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 두 개를 어떻게 주면 돼? 더해주면 그게 민넓이가 되는 거지. 자, 민넓이 구해봅시다. 그럼 얘 얼마야? 7. 7.
얘는 얼마야? 14. 더하니까 민넓이 얼마 나와요? 21. 21 나왔어. 자, 민넓이 21. 자, 그 다음 높이 얼마인지 그림에서 한번 봐봐. 6. 6이야? 6. 자, 그러면 민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그럼 답이 어떻게 될까요? 126. 그렇지. 정답은 126. 자, 부피니까 단위는 뭐가 돼야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 자, 1번 끝났어.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자. 2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기둥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물어봤어. 자, 그럼 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민넓이 곱하기 뭐에 주면 된다고? 높이. 민넓이 얼마예요? 9. 9파이. 정확하게 9파이라고 해줘야 돼. 그 다음 높이 얼마야? 9. 높이 얼마라고 나왔어? 9. 아니 숫자가 안 보여요? 9. 9라고 나왔죠? 자, 민넓이 얼마라고 했다고 지금? 9파이. 아, 너희 이게 헷갈리면 안 돼. 9하고 9파이는 전혀 다른 숫자야. 9파이 9. 알았어? 9파이는 대략 얼마야? 한 뭐 27 정도 되는 숫자고. 알았어? 9라는 건 그냥 9잖아. 9파이가 훨씬 더 큰 숫자다. 알았어? 네. 그러니까 9파이를 9라고 대답하면 죽여버릴 거야. 노 블러드. 그렇지. 노 블러드. 선생님은 심장이 없어. 조심해. 그러면 좀비예요? 좀비 심장 있어. 심장 없으면 죽는데. 응? 심장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죽여도 어떻게? 경찰이 날 잡을 수가 없어. 죽으시지. 내가 경찰이 오면 경찰은 내가 때릴 거야. 선생님. 자, 알았어. 자, 미안해. 자, 자, 민넓이가 9가 되는 거고 높이가 얼마였다고 그림을 보니까? 9. 자, 그러면 얼마야? 81파이. 자, 그럼 정답. 2번의 정답 얼마예요? 4번. 81파이. 자, 정답 4번이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들어. 자,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문제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거니까. 겉넓이가 216인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뭐라고? 정육면체의 겉넓이가 얼마 나왔다고? 216. 야, 정육면체 어떻게 생긴 거야? 멋지게. 정육면체 어떻게 생긴 거야? 우리 배웠잖아.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여섯 개. 그렇지. 정사각형이 여섯 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육면체가 된 거야. 그 지금 겉넓이가 얼마 나왔다고요? 216. 216이래. 근데 한 개당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 그렇지. 216에서 6을 나눠줘야지. 그럼 나누면 얼마 나와? 36. 어? 36 나오네? 자, 그럼 봐봐. 장난 그만 치고. 에? 아니, 아니, 너. 선생님은 익명으로 얘기하는 거야, 익명으로. 자, 여기 봐봐. 본인만 알아. 자, 이 넓이가 지금 얼마였다고? 이 넓이가 얼마였다고? 36. 36이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6. 6. 6. 됐어? 6. 네. 어, 그리고 나서 이 한 변의 길이만 구하라고 그랬어? 아니면은? 길이. 아, 길이만 구하라고 나왔어? 아, 부피 구하려고 그랬는데. 길이. 그러면 정답은 뭐야, 그러면? 6. 답은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겉넓이와 부피를 차례로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 뭘 구해보라고? 겉넓이와 부피. 자, 근데 이거 원뿔이네요. 자, 원뿔 겉넓이 구하려면 자, 생긴 모양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부채꼴 하나랑 원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보니까 6, 그 다음 여기는 8, 그 다음 여기 높이는 아, 여기가 8이구나.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래요. 자, 한번 보자.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모선이니까 1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은 얼마야? 6. 자, 겉넓이 구해봅시다. 원부터 구해, 항상 쉬운 것부터.
자, 6, 6에 36. 오케이, 36 파이. 자,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빨리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곱해요. 곱해서 68인데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한번 구해볼게. 어떤 공식을 쓰겠다고요? 2분의 RL. 이거 기억해 놓자. 부채꼴의 넓이인데 중심각이 안 나왔어. 어떤 공식을 이용하겠다고요? 2분의 RL. 다시 한번 얘기하자. R은 뭐야? 반지름. L은 뭐야? 호. 그렇지. 이 호의 길이는 반드시 누구랑 똑같다고요? 원둘레 원주. 자, 그러면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 얼마야? 12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12파이. 그래서 10하고 12파이 곱해줘서, 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주라고? 2로 나눠주라고. 자, 그래서 나누기 하니까 얼마? 68.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랑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다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 그냥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36파이에다가 60파이를 더해주니까 정답이 뭐가 돼야 될까? 96파이. 자, 겉넓이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뭘 구해주냐. 두 번째 부피 한번 구해보자.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 뿌리니까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3분의 4. 3분의 4는 어느 때만 나와서 딱? 부피. 9의 부피. 9의 부피 말고. 뿌리니까 3분의 1이야. 자, 밑넓이 구한다. 66에 36. 자, 그 다음 높이 얼마야? 높이 얼마야? 8. 그 다음 뿌리니까 뭐 해줘야 된다고? 3분의 1. 아, 너희들 세뇌를 시켰는데도 세뇌가 안 돼. 너무 정신력이 강한 거 아니야? 근데 건넓이가 맨스트롱. 응? 건넓이가 뭐 나왔어요? 건넓이는 96 나왔어요. 넥스트롱. 자, 얘들 잠깐만. 자, 다시 얘기하자. 아, 오늘은 뭔가 여러분이 지금 저번 시간하고 조금 뭔가 다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축시키면서 머리, 저번 시간에 어려운 것도 금방 외웠거든? 물론 잘해온 사람도 있지만 오늘은 뭔가 조금 더디게 암기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좀 세뇌 다시 끊어. 자, 뿔은 기둥에 몇 분의 몇을 곱해야 돼? 3분의 1. 3분의 1. 지워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 3분의 1 곱하면 돼. 약분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12 곱하기 8은 얼마야? 96. 오메. 답이 어떻게 나왔어? 똑같이 나왔네. 자, 그래서 둘 다 답이 96파이, 96파이. 단, 겉넓이는 제곱센티미터고 부피는 3제곱센티미터. 자, 이제부터 어려운 거 나왔다. 자, 어려운 거 나왔다. 자, 아, 부피네. 아, 그러면 어렵진 않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제 여기를 잘랐어. 자, 우리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원뿔대의 부피를 구할 거야. 근데 원뿔대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원뿔대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없어.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만약에 이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큰 원뿔에서 뭐라고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빼줘야지. 그러면 뭐의 부피가 나온다고요? 원뿔대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아니야, 이거 옷에다 뿌리는 건데. 아. 자, 여러분 기분 좀 상쾌해지라고. 알았어? 가자, 자,
자, 다시. 자, 조금만 참아.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어.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알지만 집중해. 포커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원뿔 대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어떻게 하라고?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구해보도록 하자. 이게 선생님의 향기야. 알았어? 자, 큰 원뿔의 부피 한번 구해봅시다.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얼마야? 아이쿠 9? 이게 4로 보이니? 자, 9, 9, 81. 자, 높이 얼마야? 12. 자, 뿌리니까 뭐 해줘야 돼? 뿌리니까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 자, 약분해 보자. 그러면 곱하면 81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와요? 324. 324.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줄 게 뭐라고요? 작은 원뿔의 부피를 뺄 거야. 그럼 작은 원뿔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반지름을 봤더니 여긴 3이고 여기는 4래요. 자, 한번 구해보자. 빈 넓이 그럼 얼마가 될까? 3, 3은? 9. 파이. 자, 높이 얼마야? 4. 자, 뿌리니까 뭐 해줘야 돼? 3분의 1. 자, 그래서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12파이. 12파이.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324파이에서 12파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빼는 거야. 그럼 빼니까 얼마 나와? 312파이. 오케이. 이렇게 단위까지 마무리해주자. 장난 그만 치고. 아니. 알았어, 알았어. 너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어, 그래. 와. 진짜 맛있어.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게 뭐 된 거야? 대충 그리자. 여기 너무 심한데? 무슨 소리야? 네?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 동화 책상 그 거기 뭐 책가방 거리 뭐 이런 거 있어. 아, 여러분 지금 책보다 그림이 좀 좀 많이 못생겼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할 정도만 해봐.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9에서 이 정확히 이게 지금 몇 등분 한 건지 알겠니? 4분의 1? 4분의 1을 잘라서 어떻게 한 거야? 없앤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응? 4분의 1을 잘라서 없앤 거야. 그거에 뭘 구해보라고 지금? 건널비를 구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거 모양을 한번 물어볼게.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알아? 4분의 1구. 4분의 아니 지금 이거. 이건 구가 아니잖아. 활골. 봤을 때 지금 와 이게 알래스카야? 이것들이 진짜. 활골. 아니 활골보다도 여기 원의 중심이라는 말이야. 원의 중심 지나가면 이건 지름이었잖아. 그럼 이거 무슨 원이라고 부르면 될까? 반어. 그렇지, 반어이잖아. 반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것도 뭐가 돼야 될까? 반원. 반원, 그치? 너 이제 반원 두 개 합치면 뭐랑 똑같아? 원. 그치, 원 한 개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지금 파란색의 넓이는 곧 뭐야? 원. 원의 넓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자, 그래서 요걸 지금 이제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지름이 6이라고 그랬어. 반지름이 6. 자, 그럼 원 한 개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6, 6에? 36. 이 파란색의 넓이는 36파이가 돼서 끝난 거야.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이야. 선생님 지금 4분의 1을 잘라냈다고 이 문제에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여길 구하려면 4분의 몇이 남아 있는 거야? 4분의 3이 아니라.
야, 선생님이 옛날에 30년 전에 조폭이었던 거 모르지? 네. 와, 신기하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뭐가 되는 줄 알아? 얼굴만 선생님처럼 돼. 제 아기지? 제 아기지? 그치? 야, 선생님 그런 얘기했다고 아니에요 이래야지. 이러고 있어. 지금 인신공격하는 거야? 아니, 아니요. 너 지금 내가 너 나중에 감옥에 넣을 거야. 우리 어머니 네? 모독죄로 너. 알았어? 네. 어떻게 선생님 얼굴 닮았다고. 이들도 다 웃었잖아, 그치? 아, 누가 네, 괜찮아. 자, 자 여기 봐봐.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구인데 구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을 잘라냈으면 몇이 남는다고요? 4분의 3이 남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구 겉넓이 공식이 뭐라고 그랬지? 4 파이 R 제곱. 원 넓이의 4배니까. 알겠어요? 네.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반지름 대신 뭘 집어넣을 거라고요? 6을 두 번 넣을 거야. 됐어? 근데 이걸 전체 다 넣어주지 말고 4분의 1을 잘라냈으면 얼마가 남는다고요?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한다. 4 약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6에서 3을 곱해주면 얼마야? 108. 그래서 36파이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고? 108파이. 자,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했어. 파란색하고 노란색. 자, 그럼 얼마가 돼야 돼? 144파이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집에서 할 걸 지금 여기서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야. 아니, 그냥 집에 가서 해도 돼요? 안 돼.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했었죠? 응? 원기둥 부피. 원기둥? 인명곱하기 높이. 부피는 그냥 민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원 넓이의 높이만 구해주면 돼. 오케이. 72파이예요. 네가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애들이야. 나중에 답이라고 그러면 안 풀잖아. 어, 답이다. 왜? 선생님, 25분에 1시가 더 차 안 지겠죠? 30분에 차 출발인데. 이제 하면 돼. 빠르게 차 창고 가는데. 창고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로 나가서 얼른 가. 창고 버스 조용히 하고 얼른 해. 시연이는 25일 날 그거다. 그랬지? DT 아니고. 여기 교실로 2시 반까지. 그 전에 선생님이 뭐 차 시간이나 연락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화요일 날 무슨 검사 한다고 그랬어? 라이트 센 검사 한다고 그랬어.
옆면 넓이 이거 그 더하기 옆면 넓이가 밑넓이에 곱하기 2를 한다. 그 다음에 옆넓이를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구할 거잖아, 그치? 네. 반대로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밑넓이를 몇 번 빼야 돼? 두 번 빼야지. 야, 3-1번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들어봐. 원래 겉넓이 어떻게 구해? 밑넓이 두 개랑 옆넓이 하나 더하는 거지, 그치? 근데 거꾸로 구하는 거야. 전체 넓이 나왔으면 내가 옆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넓이 두 배에서 빼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밑넓이가 20이라고 쳐봐. 그럼 두 배 하면 얼마야? 40. 그러면 그 전체 넓이에서 40을 빼주면 옆넓이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다음 시간에서 풀이 다시 해주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정리하고 자, 채원이는 빨리 먼저 나가.